5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유럽, 미국, 독일 기상청 모두 동일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5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에 2호 태풍 마하르는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5월 23일 오전 10시 현재 6월 1일까지의 2호 태풍 마하르의 상황을 살펴보면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는 6월 1일까지의 예측에서 2호 태풍 마하르는 29일 월요일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하고 일본 시코쿠섬을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상청 역시 6월 1일까지의 예측을 보면 29일 월요일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한 2호 태풍 마하르는 일본 시코쿠 해역을 따라서 오가사와라 제도를 향하고 있으며 독일 기상청은 5일간의 예측만을 내놓고 있기에 27일 토요일까지의 예측을 보면 이 필리핀 먼 해상에 태풍이 위치해 있으며 이 독일 기상청 역시도 유럽과 미국 기상청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29일 2호 태풍 마하르는 대만과 오키나와를 강타할 것을 예측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3일 오전 10시 현재의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독일 기상청의 예측은 교과서적인 방향입니다. 이 5월 태풍은 결국 대만을 지나서 일본 열도로 향하게 되며 이것은 저기압인 태풍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상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유럽, 미국, 독일 기상청의 예측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2호 태풍 마하르를 밀고 이 중국에 자리한 티베트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건조 공기가 강해지면서 이 태풍의 경로가 서쪽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우 작년 태풍 신남노와 비슷한 경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해안을 통과해서 타고서 부산으로 직접 관통하는 상황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